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룡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이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렇지만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세 왕이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다니엘서 1 2장 사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향력 있는 삶을 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각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일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강단으로 포럼하고 이런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이 강단의 말씀 주일날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나, 오늘 말씀받았어. 강단 말씀 붙잡았어. 그게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분이 받으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장 이 죄인의 수치는 피흘림으로 한마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세월이 흘러서 어린 양의 피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최고의 곡식을 드렸죠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죠 그만큼 그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생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대답합니다. 애들은 내놓고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이게 놀라운 엄청난 마귀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지 마라. 어른들만 예배하라 그런 부분이죠. 또 나중에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녀들은 데려가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예배하라. 양과 소가 예배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양과 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 피흘림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건드립니다. 또 우리의 산업을, 가정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지는 이 주일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강단을 통해 살리실 것이다. 가정을 살리시고요. 학교생활 살리시고요. 신앙생활, 경제, 인간관계, 현재의 모든 미래의 사안들까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분을 붙잡으시고 주일 강단에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유배되었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고통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요 돈을 좀 벌어서 헌신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원한 대학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는데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행복 비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끝까지 부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요한의 집에 막 보석이 열리고 막 은혜가 넘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는 망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그 어르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노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전쟁터에서 전회를 나누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도 주시고 조은만해 주시고 또 배까지 분리 먹을 수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적인 것다 소용없다. 한마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요. 5천 명이 순식간에 떠나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열두 제자만 남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에. 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직분자의 자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주일날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 주일날 강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난 중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이 참 중요해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날은 말 그대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지, 나중에도 뭐 유튜브 항상 볼수 있는데 이렇게 나중으로 미뤄보시는 게 아니라 주일 날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 떠서 유튜브 연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죠. 한마디로 토요일 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핸드폰 유튜브 보다가 드라마 실컷 보다가 눈 빨개져가지고 받은 주일날의 게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영적 컨디션이 어떠한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90 넘은 어르신 그런 노인입니다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 기도뿐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왜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을까요? 딱한 가지예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천이요 이 기독교의 가장 어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유배되어 있다 모든 기독교인이요 절망해라 절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상황을 뒤바꿔버리셨죠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편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초대교인들이 이 사도의원이 보낸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임합니까? 주의 날에 주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가 강단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늘의 우레 소리와 같이 강력하게 나에게 들려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하늘의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우리가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폭포수 밑에 가 보면요. 엄청난 물로 인해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우리 모두를 압도해버리죠. 강단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장관을 바라볼 때 옆에서 누가 나를 욕하고 뭐하고 잘안 들려요. 왜냐? 그 엄청난 소리가 나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강단 말씀과 함께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도 현장에 나가서 시원하게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내공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붙잡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다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면 됩니다. 근데 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요. 요셉이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누린, 바울이 누린 그 성경 속의 믿음의 챔피언들이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요. 그냥 성경 없이 강단 주차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더욱 더 정확한 방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은근히 세상을 많이 봅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세상적인 것들 질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은 조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픽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정하다는 의미. 한마디로 너의 생각을 예수께 달아 놓아라. 고정시켜 놓아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강단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레아데아서 2장 20절의 영적 자세로 생명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3오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24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인 1교회발을 위해서 333 정시기도 운동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